자, 시장의 회복세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 그리고 코스닥이 0.2%대까지 약세 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와중에 시장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중요한 이슈 세 가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이 보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총선과 관련된 부분, 결국 결판이 나 있는 상태이고 시장의 예상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김진아 전문가께서 한줄평 하신다면요. 네,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집중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자, 팀장님은요? 네, 외국인이 집중한 섹터에 관심을 두자라고 지어봤습니다. 두 분이 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시네요.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뭐 총선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뭐 이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뭐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네요. 네, 에이텍 뭐 동신건설 이제 최근에 일성건설까지 그다음에 뭐 지역화폐 많이 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나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총선 다가오면서 주춤했다가 다시 지난주에 또 주초에 좀 움직였다가 오히려 이번에 민주당 쪽이 이게 대선에서 뭐 거의 압승을 좀한것 같은데 그쵸? 오히려 오늘 뭐 아침에 살짝 조금 동시효과에 좀 움직임 좀 있더니 오히려 좀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 뭐 이제 중국의 어떤 옐런 재무부 장관 이제 방중권으로 뭐 태양광 쪽이 미장의 수준 많이 올랐습니다. 퍼스트솔라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쪽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제 우리 민주당이 밀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도 계속 상승이 좀 나오다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갭 상승한 다음에 강하게 치고 다시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총선 관련한 테마주는 지금 이제 보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다 선반영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조국의 어떤 신당도 이번에 의석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12석 예, 차지했던 거구나. 아주 돌풍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오늘 강하게 내려요. 이 조국 관련주라고 분류된 것들이. 그렇죠. 때문에 이제 테마주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좀 주의를 오히려 하시는 게 맞고요. 정책주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밀었던 뭐 에너지 섹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좀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이제 요 폐지권 관련해서 상당히 뭐 주식 뭐 여러 가지 단톡방이나 뭐 여러 그뭐 게시판 이런 데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폐지되면 좋죠. 네, 폐지가 돼야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다 좋아요. 예. 그렇죠. 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 요거는 좀 아닌데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이제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이중과세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저희 거래할 때 세금을 내는데 이게 5천만 원 이상 넘으면 또 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투자 이익금의 20%를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 이슈가 있어서 내내 이슈였습니다. 이런 수요일까지 제가 보니까 여러 게시판에서 이거 결국에는 그 민주당이 이기면은 그렇죠. 주가 떨어진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오히려 오늘 그래도 지금 낙폭을 많이 만회해주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래서 저도 공약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요런 쪽인데, 오히려 오늘 갭 두고 내려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그냥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보시고, 2차전지 쪽도 제가 그래서 오히려 보신다면 격테마. 그래서 덕산테코피아, 뭐, KN솔 요런 정도를 봤었는데,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OLED 디스플레이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요. 요런 재료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해액 관련주예요. 차라리 이렇게 격퇴마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특히 지금은 아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마이크론에서 수주를 그래요. 받아서 그게 지금 엄청나게 저는 살린다고 보거든요. 지금 많이 끌어올렸죠. 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쪽 실적 기대주 쪽을 보시는 게 낫다. 벌써 이미 지금 조정이 저는 좀더 있다가 이제 실적 시즌 4월 말에 올릴 거라고 봤는데 오늘부터 좀 올리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이나 뭐 KN솔 같은 경우에 클리는 드라이룸이 있는데 2차전지 배터리 업체 쪽도 드라이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겹이에요. 반도체랑 그다음에 뭐 이것도 액침 냉각도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둘 다, 두개다 들어가죠. 그 네, 반도체랑 예,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까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 추세가 좀 좋으니까 여기다 이제 풍력 쪽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좋습니다. 금양그린파워, CS 베어링 이런 것도 있고요.
태양광 쪽 보신다면 또 반도체 격테마 보셔야 돼요. 반도체 격테마인 종목들이 코미코, 주성엔지니어링, 유니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에어티백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반도체 쪽, 실적 좋은 쪽에 잘 주목을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지난 건 지난 거고 실적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득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뭐 방금 전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그리고 국무총리 전부 다 사의 표명했다고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정책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약간은 시계제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팀장님 볼 텐데요. 외국인이 집중하는 결국에 또 수급입니다. 코스피는 또 외국인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확실하게 정치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르기도 하고요. 예,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투표소가 보이면 투표를 했지 네. 이렇게 막 내가 투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게 근데 많이 바뀐 거죠.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투표를 해야겠다,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느끼게 됐었고 정말 개장 직후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 대본을 쓸 때는 사실 이제 야당 쪽에서 좀 밀었던 섹터 위주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됐어요. 사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문가님도 말씀하신 격테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종목이라는 게 딱 한 가지에 딱 의존이 된 게 아니고 다양한 테마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장 직후에는 사실 저 PBR이랑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솔직히 인물 관련 종목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 나왔을 때는 갭을 떴다가 윗골이 달면서 밀렸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갭으로 밀려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총선 결과 보면서 누가 당선되면 내일 맞아요. 그걸로 네. 단타를 쳐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은 다 물려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응 빠르신 분도 수익 못 봤어요. 오늘은 갭으로 밀렸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정치 인맥 테마 관련 종목들 정말 무섭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이 정책과 수혜가 있는 종목도 이 9시, 10시 구간이 10시, 11시 구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유. 10시 구간에는 저도 신재생 에너지랑 뭐 원격 의료랑 교육 쪽을 봤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들이 다 음봉 전환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의사가 이제 뭐 돈도 많이 버신 분들인데 의대에 증원한다 그러면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을 거다. 그러면은 보통 의사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약간 여당이랑 친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선거 결과 나오면서 여당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육주랑 이런 것들이 가야 그렇죠. 되는데 음전은 됐단 말이죠. 네, 음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퍼스트 솔라나 그다음에 미국은 기초체력, 경제지표 이런 거 봤을 때 기초체력이 좋으니까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부품이나 이런 터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잠깐 정체됐었던 단일 공급 계약을 다시 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갈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해당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음봉 전환됐어요. 네. 그다음에 잘 가는 게 뭐냐면 금융주랑 완성차가 가죠. 당연히 드디어. 금융주 같은 경우는 PBR 성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현대차랑 기아도 PBR 성향이 강한데 실적도 있고 이제 네. 실적도 있고 달러 강세에 오히려 반사 수요를 입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환율이죠, 오늘은. 정말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과 관련 있는 섹터 그다음에 여당과 관련 있는 섹터 중에서 뭘 하나를 골라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분산 투자를 해놓고 요 섹터가 부각됐을 때 비중 조절 그다음에 이 종목은 이 부각되고 피로도 보일 때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야당이 총선을 많이 이겼지만 야당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매매 관점으로 예. 그다음에 여당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대통령 쪽에서 레임덕이 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도 임기가 3년에 남았기 때문에 예. 이 가던 중력에 의해서 좀 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 PBR 관련해서는 정책도 뭐 6월이든 9월이든 추가적인 모멘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보면 SK 이터넥스랑 CS 윈드, 비트 컴퓨터, YBM넷 이쪽은 이제 좀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PBR이나 완성차 쪽은 조금 수익 관점 좀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련된 종목들 또 말씀드리는 동안 또 속보가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반적인 물갈이가 나오고 있는 정치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정말 경기가 참 안 잡혀요. 이거 잡혀야 되는데 CPI 관련해서 좀 보겠는데요. 이제는 고금리 상황이 이제 6월부터는 그래도 내려갈 줄 알았는데 또 그게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또 연결돼서 걱정입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고금리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악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팀장님은요? 네, 수입 집중기업 피해, 수출 집중기업 수혜라고 지어봤습니다.
아, 철저하게 환율의 또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자, 이번엔 팀장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 자꾸 보여질까봐 시장에서 겁을 먹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기 싫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불확실성 재료 소멸로 반등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랑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저점을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은 아직 안 깼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저점을 깼지만 저점을 깬 주역들의 섹터들이 워낙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반 가까이 허벅지를 찌르면서 인고했던 시간들이 전 솔직히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지금 나오는 이 언론에 나온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감히 과연 그렇게 나올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패드워치에서도 가능성이 한 50몇 퍼센트, 18%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뉴스 보고 있고 점도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점도표는 아직 크게 변화 없고 변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롬 파월 연준의 발언이나 기자들은 계속 좀 하방 압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네. 환율도 지금 1350원을 넘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직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금융이랑 완성차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저 PBR 모멘텀도 있지만 고환율의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랑 완성차 사실 완성차랑 철강 화학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완성차는 우리가 수입을 해와서 수출이 많이 되는데 철강이랑 화학은 수입을 해서 내수를 쓰기 때문에 네. 피해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저는 정말 보고 싶지 않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추세 깼어.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발언이 아니라 지표들이잖아요. 전도표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아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근데 투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이동이 있죠. 성장 섹터에서 약간 저 PBR 금융주 쪽으로. 그중에서도 금융주랑 완성차는 수출 의존도 높기 때문에 좀 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철강이랑 화학은 조금 약세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사실 대본을 제가 10시 전에 썼는데 제약바이오가 은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갑자기 양봉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재료 일원으로 보나 봐요.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 이제 제약바이오는 제가 일단 쌍바닥을 확인했을 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단기 관점으로 그다음에 이제 완성차랑 이게 또 재밌는 게 회사 중에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또 이제 강달러의 수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산이 이제 재무제표에서 자산이 높게 잡히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한국전력이랑 KTNG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농심 같은 경우도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안전하게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제일 방송하기가 어렵습니다. 딱 들어오기 전에 다 바뀌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님들의 또 실력도 여기서 테스트가 돼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선 3월 CPI를 좀 봐야 되는데 네. 3월 CPI 그 저희 핵심 코어 CPI를 좀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좀 약간 더 높게 나왔어요. 예. 예, 이 코어라는 것은 뭐 식품이나 에너지 같은 좀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물가 지표를 좀 제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3.8%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보다 0.1% 정도 상회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아주 최악은 아니에요. 예, 아주 최악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이 CPI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역시나 에너지입니다. 유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거비 쪽인데, 주거비 쪽은 이게 그 천천히 내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CPI에 반영되기까지 좀 시간, 래깅이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시장에 숨통을 틔워준다라고 하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아시잖아요. 금리,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4.50 지금 넘었거든요. 거의 4.60 다가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코스트코 나스닥 같은 경우에 1% 이상 내려야 됩니다. 근데 1% 미만 내렸거든요. 다우가 오히려 좀 더 내렸어요. 1% 정도 더 이상 내렸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0.83가 86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우리 팀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불확실성 해소가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거꾸로 되네. 네, 아무래도 오늘 지금 장이 좀 말아올리는 걸 보면 저도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시장이 제일 불확실성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 2월에 이어서 지금 3월까지도 물가가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 오히려 코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너무 저희 예상치보다 최악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뭐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적인 부분도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지 이게 뭐 저희가 뭐 연준이 이렇게 오럴 플레이 해가지고 뭐 내리고 이럴 게 아니거든요. 수요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을 틀어막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투기 세력이 좀 올리는 부분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아. 예, 그리고 뭐 어떤 전쟁 이슈 이런 것도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 좀 왜곡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요 기사 관련해서 주제 관련해서 저희 작성할 때 네. 좋지 않은 지수에 좀 네. 좋지 않아가지고 해징주 쪽, 그러니까 뭐 고려신용정보나 제주은행 같은 것들 해징주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도 있고 하니까 수혜주가 뭐 고금리 어떤 수혜주는 당연히 뭐 수출 섹터죠. 아, 그렇죠. 예, 거기다 또 이제 환율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제품 가격이 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뭐 저희 수출 섹터인데 뭐 결국에는 실적주를 보는 게 아, 수출주 예. 중에서도 실적입니다. 네, 맞아요. 예. 자동차네요, 그럼? 자동차도 있는데, 예. 저 아시지 않습니까? 반도체. 아, 맞다, 반도체. 오늘, 예. 오늘 보시면 결국, 결론은 반도체예요. 오늘 지금 올라가는 거 보시면. 맞아요, 반도체. 예, 반도체. 오늘 일원장에서도 올라가는 거 보면, 아, 반도체가 답이다라는 거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공정, 후공정, HBM 이걸 다 보시라고 했는데, 네. 한미반도체가 HBM 쪽 많이 살리고 있어요. 마이크론까지 지금 이제 침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전공정이나 후공정,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기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첫 번째 우리 주제에서도 얘기 드린 종목들이 1분기 실적 좋은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반도체 쪽. 그래서 그런 반도체 쪽 예, 실적 좋은 거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님께서도 해징주를 하려고 하시다가 지금 이제 수출주로 방향을 트신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원래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좀 약세장이 좀 네. 시작되지 않을까, 아, 지속되지 않을까 네. 했어요. 저희 금요일날 항상 약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금요일도 좋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영향 끼칠 거라고 봤는데 오늘 그래도 반도체가 너무 열리를 좀 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건 결국 불확실성 해소고 오히려 저희가 그간 6거래, 7거래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반영이 되는 건 아닌가. 예, 그런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실적에 좀 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프닝에서도 해석과 전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출주 두 분 다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아, 언제까지 싸울까요?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호르무즈 봉쇄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잔잔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전문가님 한 줄평 하시면은요. 네, 단기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추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결정짓진 말고 추정만 해보자. 자, 그리고 팀장님은요? 네, 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어봤습니다. 어떤 같은 맥락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여기 그 이번 그 연휴 동안에 연휴가 아니라 이번 선거. 선거. 예, 선거 때문에 수요일 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총선 결과가 오늘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CPI 발표까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이란의 어떤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가 이제 해협을 많았지. 봉쇄할 예. 수 있다. 그렇죠. 요게 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또 이제 드론으로 예, 공격할 수 무인 비행기로 공격할 수 있다. 예. 임박했다. 뭐 이런 너무 악재가 솔직히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장을 시작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너무. 저도 우울하거든요. 방송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막 하락할 게 쌓여 있으면. 근데 네. 오히려 오늘 한국장이 웬일인지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흥하해운이나 태용로지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해운주,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경우에 해운운이 올라가니까 상승이 나올 예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류 대란이 또 이제 연이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태용로지스와 같은 물류주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테마주입니다. 예, 뭐 실적 같은 거 상관없이 네. 이런 것들이 대장주인데 아쉽게도 이 종목들이 지금 추세 유지하고 있어요. 지수가 올라오고 있으나 이 종목들이 아직 강합니다. 예. 차트적으로도
저는 이런 차트면은 저는 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짧게. 네. 네. 아무래도 테마주니까 테마주 좀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근데 분명히 여기도 아마 칠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예, 저도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쪽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 해협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이렇게 되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재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뭐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고 와 뭐 이제 반도체 가고 오늘 장 살아나는구나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네. 쪽은 그래도 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예, 추적은 좀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속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실적 이제 시즌이 이제 지금 TSMC 실적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뭐 ASML 쪽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예, 아무리 모든 악재가 나와도 경기 침체가 경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화랑인데 네. 이런 장에서의 폭락은 없다. 예, 기업의 어떤 실적을 믿자. 이게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악재에 너무 이렇게 저희가 그 완전히 저희가 악재에 완전히 몰입 예, 떼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희 희망 가지고 하는 주식 하는 거지 악재 보려면은 왜 주식합니까? 한도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 해칭 정도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그래도 살짝은 긴장감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봤고요. 팀장님도 보겠습니다. 긴밀한 대응. 이거 어쨌든 계속 판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유가나 가스이나 곡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전문가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위치는 괜찮지만 이건 부정적인 뉴스고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랑 저희가 뭐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뭐 대외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인데 우리가 뭐 이런 말을 알아도 사실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도 전쟁을 막 몇 번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공부차 역사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분들이 막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한 대 맞으면 절대 참지 않는다. 근데 과연 이런 말을 어떻게 대놓고 합니까? 아, 절대 안 참을 거니까 절대 이거 심화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뭐 음모론자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투자랑 떠나서 이런 발에서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분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제 배팅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은 저는 해운이랑 유가를 집중을 해서 왔는데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제 소위 뉴스방이라고 하는 뭐 텔레그램에서 이제 뉴스만 네. 올려주잖아요. 그런데서도 곡물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세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곡물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상승 나왔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부로 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가랑 가스 관련 종목들도 기술적 위치는 괜찮지만 강하게 권해드릴 수 없는 게 이건 평화적인 섹터가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이 섹터랑 관련 있는 종목보다는 첫 번째는 두 번째 섹터에서 언급드린 종목들 매매를 해보시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만 좀 접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흥부석유 같은 경우는 기술적 위치가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한국석유랑 이제 중앙에너비스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해운주 중에서는 대한해운이랑 동방, 태웅로직스 이쪽이 좀 기술적 위치 괜찮다고 판단돼요. 네. 흥하 해운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곡물주 같은 경우는 신성홀딩스랑 이지바이오 이쪽이 그래도 흑자 기업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의견은 아주 긴밀한 대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